우리는 먼저 유기농산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충청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이곳에선 유기농법으로 배와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따고 있는 것은 다 자라지도 않은 배 열매. 한 꼭지 하나만 남겨주고 다 따는 거예요. 이렇게 솎아내줘야 남은 열매가 제대로 익는다고 합니다. 농장 안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뿌리 진짜 많아요. 아, 잡초가 이 과수원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예, 오히려 잡초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잡초가 그 뭐 이 천적을 이렇게 뭐 불러들이는 기능도 하지만 배에 있는 벌레 해충도 그 천적들이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풀잔들이 유충들이 있고. 해충을 없애주는 건 살충제가 아니라 천적인 벌레들. 사과나무 이파리에는 해충과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 공생합니다. 유기농 사과와 배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 관리입니다. 물의 양으로도 열매의 크기와 당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물에 천연 살충제를 섞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석회유황합제예요. 석회유황합제. 이게 이제 석회랑 생석회랑 황을 고온에 과서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살충도 되고 살균도 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섞으면 먼저 지하수에 석회와 유황 곤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현미식초도 넣어줍니다. 색깔이 예, 바뀌죠. 밝은 색으로 재료를 잘 섞어주면 완성. 천연 살충제 겸 살균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만든 천연 살충제를 물에 섞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뿌려줍니다. 화학 살충제를 쓰지 않는 게 유기농법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사 먹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은 진짜 유기농 산물이 맞을까요? 서울의 한 백화점.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가 따로 있는 이곳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유기농 산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대형마트. 이곳 역시 친환경 판매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방법으로 유기농 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진짜 유기농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띵서 있잖아요. 이게 인증서예요. 여기 유기농 코너가 아니면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인증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는 판매원. 유기농 산물에는 인증번호, 생산자 정보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증번호는 정확한 것일까?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친환경 인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부추는 지난달 인증받은 유기농산물. 꽈리고추도 유기농산물이 맞았습니다. 유기농 방울토마토 역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모두 인증번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기농 인증번호를 확인한 상추. 진짜 유기농 산물이 맞는지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동행했습니다.